하는 겁니다. 기본 심화 체제로 개편이 되고 17번째 시험이었었던 제63회 한능검 시험에서 문제 출제의 오류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거는 심화 42번 문제가 되겠는데요. 방공포로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떤 점에서 이게 문제였었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심화 42번, 6.25 전쟁 기간에 볼 수 없는 사실은, 그래서 답은 쉬웠습니다. 5번이 됩니다.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는 1947년에 있었기 때문에 6.25 전쟁하고 관련이 없고 답은 5번이 쉽게 나오는데요. 문제는 4번 전제였습니다.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석방되는 방공포로. 이게 이제 논쟁이 되었었는데요. 그 내용은 바로 거제도에서는 방공포로가 석방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이의제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신청에서 이의제기가 되었는데요. 국편에서 요약을 해놓고 있네요. 이승만 대통령이 지시로 단행이 된 1953년 6월 18일에 방공포로 석방. 아시다시피 6.25 전쟁은 1950년 6월 25일에 시작을 했어요. 1953년 7월 27일까지 3년. 1개월 이틀 동안 지속이 된 전쟁이 되겠습니다. 휴전협정이 체결이 되기 한 달 정도 전에 6월 18일에 이승만이 일방적으로 방공포로를 석방을 하게 된 것들이고요. 그런데 이 제기자는 거제도 방공포로 수용소에서 방공포로가 석방된 사실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요. 탈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4번 선지는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의제기를 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국편에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 석방이 아니라 탈출이라고 표현을 했는지 이것부터 이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국편의 해명을 보겠습니다. 전원 정답으로 인정한 사유에 대해서는요. 한국사 교과서 등의 6.25 전쟁 시기 방공포로 석방은 이른바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로 단행된 1953년 6월 18일 방공포로 석방 사건을 가리킨다. 그래서 6월 18일 방공포로 석방 조치에 의해서 전국의 8개 포로 수용소, 부산에서 두 곳이 되겠고요. 나머지 광주, 논산 이런 곳을 포함하여 8군데에서 방공포로가 석방이 됐는데 문제는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는 공식 자료에 의해서 방공포로가 석방이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없다. 따라서 자신들이 문제를 잘못 출제를 했다. 모두 정답을 인정하겠다. 이렇게 깔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했다라고 그러면 될 텐데 그 뒤에서 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변명을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요. 이번 63회 시험이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처음으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20일간 합숙 출제를 한 그런 시험이 되겠고요. 거기서 문제 오류가 났기 때문에 자신들로서는 상당히 부담을 느꼈고 따라서 구구절절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보시면은요. 그러나 공식적으로 확인은 안 되지만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석방되었다는 개인 증언이 존재를 한다. 저도 찾아봤는데요. 그 반대의 개인 증언, 석방되지 않았었다라는 증언들은 꽤 있는데 석방되었다라는 증언은 찾아보지를 못했었고요.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있던 방공포로들이 여타의 수용소로 분산 수감된 이후에 아까 말했었죠. 부산 두 곳을 포함하여 전국 8군데로 분산 수용된 이후에 석방되었다라는 점을 고려할 때 6.25 전쟁 시기에 거제도의 방공포로가 석방되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자신들이 일단 문제 출제 오류는 있지만 억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 단계에서는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된다. 그런데 미래에는 확인이 될 거다. 제발 우리를 좀 너그럽게 봐달라.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요, 결론적으로 이런 변명이 통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공포로 문제는 6.25 전쟁 당시에도요,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1950년 6월 25일에 전쟁이 일어나서요, 1년 후인 1951년 7월 10일부터 휴전회담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2년 넘게 질질 끈 이유는 바로 뭐냐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방공포로 문제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1년 넘게
끌게 됐었는데요. 지연이 됐었는데 왜 이게 그렇게 문제가 됐었냐면요. 거기를 보시면 이른바 인민군인데 반공포로인 경우. 이거는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인민군으로서 남침을 강행을 했는데 전쟁이 끝났다라고 그러면은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북한으로. 그런데 거부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속사정이 있습니다. 북한 인민군 중에 남한 점령 시에 인민군에 편입된 사람들, 자원을 했든지 아니면 반강제 강제로 인민군 의용군에 포함이 됐든지 간에 그런 인민군 같은 경우에서는요. 휴전이 성립됐다 하더라도 자기의 생활 기반이 남쪽에 있잖아요. 부모, 형제, 친구, 생활 기반 다 여기에 있는데 북한에 넘어갈 수 없는 거죠. 이런 특수 사정이 발생을 했었고요. 또 하나는 북한에서 내온 인민군 중에서도 마음이 바뀌어서 전향을 해서 돌아가지 않겠다 이런 인민군들이 있었습니다. 이 인민군들을 어떻게 처리를 할까? 이게 이제 쟁점이 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심사를 진행을 해서 친공포로 하고 반공포로를 나누게 되는데요. 거제도에 많았을 때는 17만 3천 명이 포로가 수용돼 있었고요. 미군이 이제 조사를 했었는데 조사 과정에서 보면은 한 반반 정도로 나눠졌다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친공포로하고 반공포로가 갈등을 일으키고 유혈 폭동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죽고 죽이는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군의 입장에서는 빨리 포로 심사를 진행을 하고 싶은데요. 친공포로들이 이거에 대해서 저항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슨 문제까지 벌어지냐면요. 포로 수용소 소장이 포로들의 포로가 되는 이제까지 인류 역사에서 처음이자 유일한 사건이 일어나고야 만다라는 거죠. 미군의 도드 소장이 납치가 되는데 포로들에 의해서 그러면서 각서를 쓰게 됩니다. 유엔군이 다수의 포로들을 살상한 유혈 진압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송환 강제 심사를 앞으로는 실시하지 않겠다 이런 각서를 쓰고 풀려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각서는 물론 지켜지지 않죠. 이후에 강경 대응을 하게 되는데요. 친공포로와 반공포로를 구분을 하게 되는 것들이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은요, 반공포로를 아까 부산을 포함하여 8군데의 수용소로 이송을 시키고요. 친공포로들만 거제도에 남게 됩니다. 물론 일부의 극소수의 반공포로가 있긴 하지만 이 친공포로만 남게 됐다라는 의미에 있어서 반공포로의 석방 시에 거제도에서 단 한 명의 반공포로도 석방되지 않을 수 있는 근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요. 이념 전쟁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포로 문제 때문에 1년 넘게 휴전협정이 지연된 이유는 바로 뭐냐면요. 이념 전쟁 때문입니다. 포로라는 거는 전쟁이 끝나면 당연히 원위치 시켜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극단적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유엔군이 사로잡은 포로 같은 경우는 그냥 말을 안고 그냥 석방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북한이라든지 중공군이 뭘 하지 않느냐고요? 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라든지 중국 같은 경우는 해담장에 나와서 실수를 했습니다. 뭐라고 실수를 했냐면요. 너희들은 왜 반공포로가 그렇게 정리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일부는 석방을 시켰고 일부는 인민군에 편입을 시켰다라는 걸 실수로 발언을 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유엔 측의 입장에 있어서도요. 반공포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냥 석방을 시켜준다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석방을 안 시킨 이유, 그래서 휴전협정이 될 때까지 계속 포로 수용소에 수용을 한 이유는 바로 뭐냐면요. 이념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겁니다. 아까도 봤듯이 너희 인민군인데 얼마나 너희들이 찌질하면은 너희 군대가 너희 쪽으로 넘어가는 것을 거부하겠니? 라고 이렇게 역선전을 하기 위해서 반공포로를 석방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포로 문제와 관련지어서 쟁점이 뭐냐면요. 강제송환, 그러니까 원위치를 시켜야 한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국제 관행이었었고요. 특수하게 봤었을 때 자유선택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 문제를 놓고서 1년 넘게 서로 간에 있어서의 논쟁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1953년 3월 달에 스탈린이 죽고 나서요.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마오쩌둥이 전쟁을 끝내겠다는 결심이 확실했었기 때문에 양보를 하게 됩니다. 뭐라고 양보를 하냐면요. 자유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중립국 송환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래서 거부하는 포로들에 있어서는 자유 선택을 하게 하자. 이렇게 이제 합의를 해줍니다. 이 시점이 바로 언제냐면요. 1953년 6월 8일이 되겠고요. 이거를 이제 조인을 한 게 6월 17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에 이승만이 사고를 친다라는 것들이죠. 6월 18일에 비밀작전을 전개를 합니다. 아셔야 될 게요. 6.25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은 유엔군 산하로 넘어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로에 있어서의 공식 관리 같은 경우도 유엔군 산하의 미군들이 총책임을 지고 있었고요. 한국군 같은 경우는 실무적인 경비를 서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방공포로를 석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군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승만이 이거를 비밀리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헌병을 비롯하여 한국군의 도움 아래에서 1953년 6월 18일 밤 24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작전을 개시를 하고 수용소에 따라서 한두 시에 바로 탈출을 감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해서 이 석방이라는 것들은 사실상에 있어서의 방공포로들의 탈출이고요. 이 탈출을 도와준 것들이 바로 한국의 헌병과 한국의 경비병들이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미군들이 이제 이거를 알아내고서요. 64명의 탈출병들을 사살을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3만 5천여 명의 방공포로 중에서 2만 7천 명 정도가 탈출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건이 바로 6월 18일에 방공포로 석방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돼서요.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거제 포로 수용소에서 탈출, 석방은 없었다라는 게 제 주장이 되겠는데요. 그렇게 제가 말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요. 이 방공포로 석방, 이른바 탈출 작전이 미군 몰래 수행이 되는 비밀 작전이었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거제도 같은 경우는 앞에서 봤듯이, 포로 수용소장이 포로가 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요. 그 이후에 엄격하게 방공포로, 침공포로를 분리를 하고 방공포로들은 육지로 보내고 침공포로들이 거의 남아있는 이런 중이고요. 그 침공포로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감시를 하는 통제체제를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침공포로의 집결지인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 비밀리에 한국의 헌병이라든지 경비병들이 포로들을 풀어줄 수가 없었고 거의 대부분이 침공포로였기 때문에 비밀리에 이 작전을 개시할 수가 없었었다는 거죠. 따라서 일부 남아있었던 침공포로들 같은 경우에 나중에서야 그 사실을 알고서 자기가 정말 운이 없었다라고 한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국편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거제 포로 수용소에서 개인 증언에 따르면 풀려난 포로가 있으며 따라서 방공포로의 석방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이 사실은 앞으로도 절대로 확인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거제도에 있었던 침공포로들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비밀리에 작전을 개시할 필요도 없었고 개시할 수도 없었다. 따라서 거제도의 방공포로의 석방은 없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서요. 그러면은 이승만에 있어서의 비밀리에 방공포로 작전, 미국에 있어서의 허락을 받지 않고 비밀리에 하는 방공포로 석방 작전이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게 이제 가대평가되고 있는 것 같아서 가볍게 역사적인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만은 휴전협상 과정에서 완전히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거의 구경꾼에 불과했었다라는 것들이고요. 따라서 휴전협정이 되고 나서 6.25 전쟁 기간에 일방적으로 밀리고요. 유엔군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휴전협정을 체결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존재감이 너무 없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있어서 이 기반 마련을 위해서 방공포로 석방작전이라는 이런 것들을 감행하게 된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승만의 방공포로 석방이 어떤 의미가 있고 당시에 어떠한 파장을 미쳤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보면은요. 휴전에 미치는 영향은 결론적으로는 미미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휴전협정이 한두 달 정도 미뤄지기는 했지만 이미 스탈린이 죽었고 그래서 소련에서도 전쟁을 끝내고 싶어 했었고 중국도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모두 다 전쟁을 끝내고 싶어 했었기 때문에 이런 일방적인 방공포로 석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면 북한의 입장에서도 이미 예 자신들이 포를 석방한 그런 전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그렇게까지 문제 삼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송환을 원치 않은 포로들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을 했듯이 그냥 풀어줬으면 되는데 남겨둔 이유는 바로 예 이데올로기적인 선전을 하기 위해서고요. 그래서 이승만이 방공포를 석방하지 않고 예 2만 7천 명이 그대로 그 중립국 송환위원회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은 석방될 수 있었었다는 거죠. 단지 시기가 7개월 정도 늦춰졌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포로 입장에 있어서도 그렇게 큰 의미는 없었었다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거였습니다. 이승만이 방공포로 석방이라는 강수를 넣어서 미국으로 하여금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게 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승만의 결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과 다릅니다. 김보영의 박사 논문을 보시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미 미국 같은 경우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을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승만이 요구를 하는 휴전협정 전에 뭐를 요구를 했다고요? 빨리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먼저 맺고 휴전협정을 맺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거를 무시했었다는 결론은 휴전협정이 맺어지고 나서 1953년 10월 달에 이거 같은 경우는 방공협정이 맺어지거든요. 따라서 이승만에 있어서의 외교적인 결단에 의해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맺어졌다라는 것은 역사적 사실과는 다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예, 방공포로 석방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식의 출제 오류가 나오지 않도록 예,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좀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